안녕하세요. 머스트 성형외과 김정기 원장입니다. 수능을 앞두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수험생 여러분들께 오늘은 성형외과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성형외과는 어떤 과인지, 성형외과의 수련 과정, 그리고 성형외과 의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의과대학에 입학해서 6년의 대학 생활을 하고 의사 면허고시를 봐서 의사 면허증을 따야 합니다. 그 후 인턴을 1년 하고 과를 정해서 레지던트 4년의 과정을 거친 후에 전문의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면 성형외과 전문의가 될 수 있습니다. 성형외과는 다른 과에 비해 대학병원에서의 역할과 개인 의원의 역할이 많이 다릅니다. 대학병원은 얼굴뼈의 골절 같은 외상이나 피부 연부조직의 재건, 화상에 대한 치료, 수부수술, 즉 손수술 등을 주로 진료합니다. 개인 의원은 대부분 미용 성형을 하게 됩니다.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쌍꺼풀 수술, 코 수술, 가슴 수술 같은 분야예요. 저는 단순히 수술방에 들어가는 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수술방에 있을 때 제가 살아있음을 느꼈었는데, 그래서 수술하는 과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중에 환자분들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할 수 있는 성형외과가 매우 매력적으로 생각되어 성형외과로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네요. 인턴을 1년 하고 이제 본인의 과를 정하는데요. 소위 피안성이 입성하자 혹은 정재형에 들어가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안성은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의 줄임말이고 정재형은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의 줄임말입니다. 제가 레지던트를 지원할 때 굉장히 인기가 있는 과이고 지금도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무래도 이과들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경쟁을 뚫으려면 학생 때 시험 성적도 중요하지만 결국 인턴 때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 주위에 좋은 평판을 잘 쌓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성형외과 들어가면 고생길은 시작입니다. 지금은 레지던트의 처우가 많이 개선되어 저처럼 힘들진 않겠지만 하루에 3시간도 못 잔 적이 많습니다. 다만 1년차가 지나면 그 이후부터는 할만합니다. 대학병원의 교수로 진로를 결정하거나 의원을 개원해서 미용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제약회사나 보험회사로도 들어갈 수가 있고 보건소장 같은 고위공무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성분들하고는 다르게 남성분들은 군대를 가게 되는데 대부분은 공중보건 의사로 가나 전문의 시험을 매우 잘 보거나 매우 운이 없는 경우는 군의관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저는 군의관으로 군 복무를 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되기 전에 의사가 먼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의사를 하려면 책임감이 투철해야 한다고 봅니다. 환자를 케어할 때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자신보다 환자를 위해 일하기 위해선 책임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는 돈을 많이 번다고 의사를 희망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큰 돈을 벌려면 스타트업을 하시는 게 더 빠른 길일 겁니다. 본인의 일에, 맡은 직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정신이라면 훌륭한 의사의 자질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성형외과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주제로 해보았습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미리 수능 시험 시간에 맞춰서 생활 리듬을 연습해보는 게 수능 당일날 도움이 되더라고요. 수험생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평상시대로 준비한 만큼만 다 맞겠다는 생각으로 시험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화이팅입니다.